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택배로 받은 방어회입니다. 대방어. 요 대방어는 제가 항상 해산물이나 과메기 아니 뭐 대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자주 시켜먹는 포항의 정직한 수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상품 구성은요. 6kg 이상짜리 방어가 있고 10kg 이상짜리 방어가 있습니다. 저는 10kg 이상짜리 방어 약 350g 택배비 포함 36,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자, 초고추장 하나, 그리고 김 두 개, 그리고 여기 와사비랑 간장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바로 김치만 하나 추가해서 딱 택배 온 이대로 해가지고 딱 바로 뜯어서 바로 현장감 있게 좀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박스에서 받은 거를 이제 바로 이제 뺀 거거든요. 네. 야. 비벼도 잘 되어 있습니다. 에? 사사? 자. 지금 제가 먹은 부위가 이제 등살 쪽인 것 같은데 담백합니다. 역시 겨울방어는 좀 살짝 좀 아래로 내려가서 뱃살 쪽 요쪽에 가야 좀 기름진 맛을 또 제대로 딱 느낄 수 있죠. 야, 이 배꼽살 쪽. 이게 아주 진짜, 와사비 딱 찍어서. 에이, 사다. 나랑, 요거지. 아, 겨울방어는 확실히 제 은은하니 기름짐. 기름진회가 저는 그렇게 썩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. 근데 한 소주 안주 하기에는 별미로 한 네다섯 종 정도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담백한 부위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, 아, 우리 하나 더 먹자. 배쪽살. 아, 그냥 난 또. 제가 작년에 일본산 방어를 먹었다가 영상을 이제 좀 내린 게 있습니다. 이렇게 내린 게 뭐였냐면 시청자분들이 반발한 게 아니라 그 업주분께서 제가 너무 기름져가지고 잘 못 먹으니까 영상을 좀 내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지금 제가 먹은 건 이게 동해안 방어거든요. 기름짐은 그 일산 방어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. 근데 저는 그리고 좀 담백한 게 저는 이게 좀 굉장히 또 맞는 것 같거든요. 근데 배꼽살로 가면 또 기름지고. 예. 자. 김도 준 거니까.
김에다가 한 장. 맞아. 이쪽 아래쪽 약간 기름맛 같은 데가 좀 씹는 재미가 굉장히 좋아요. 자. 아유, 사사. 이거 되게 사각사각하면서 재밌습니다, 식감이. 아. 아, 김에 한 장. 야, 가자. 하나. 아. 아, 제가 또 작년에 그 잠깐 올렸다가 내렸던 그 일본산 방어보다는 사실 기름짐은 좀 덜하지만 저는 그래도 좀 더 담백하고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, 저는. 예, 개인적으로 만족했습니다. 예. 자, 여러분들 바야흐로 겨울 방어철이 시작을 했습니다. 혹시 오늘 저녁은 방어에 소주 한 잔 어떠실까요? 예, 그리고 혹시나 손님 오신다 그러면 이렇게 좀 택배로 미리 주문해가지고 좀 보관하셨다가 손님이랑 같이 소주 한 잔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